지금 이 시간에는 김진희 고문님께서 나오셔서 특강 원 남북통일 소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3.1 여성 동지회 여러분, 회장님, 또 고문님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6.25 사변의 처절한 아픔도 겪었고 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보릿고개에서 또는 침략으로 인한 피폐된 상황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한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북에는 많은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반드시 통일을 이룩하는데 우리 젊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통일에 아주 급박한 그러한 것을 정말 느끼지 못해요. 왜?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주고 발전을 저해하고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을 이제 자손들을 낳았을 때 남북한이 헤어진 것 그러한 또 우리의 우리는 대한민국 비록 이곳에서 살지만은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아이덴티티 말하자면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은연중에 교육시켜주기를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다 통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여하튼 당부하고 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